1945년 4월 3일 광복군에게 비밀 연합작전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전략첩보기구인 OSS와의 첫 합동작전이기도 했던 이 작전명은 바로 독수리. 독수리 작전은 특수훈련을 받은 광복군이 한반도의 비밀리에 침투, 국내 거점을 확보한 후 각종 공작과 적 후방에서 무장활동을 수행하며 작전을 펼친다는 것이 주요 계획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독수리 작전을 통해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광복군은 1945년 5월부터 독수리 작전 수행을 위해 특전대 훈련에 돌입합니다. 사격과 폭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훈련과 밧줄 하나에 의지해 절벽을 오르내리는 훈련을 하며 독수리 작전이 실행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